나를 아파하라 제목입니다. 나를 아파하라. 지식이라는 게 뭐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식은 굉장히 유익한 거죠. 기업의 예를 들어볼게요. 기업은 상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럼 상품을 만드는데 그걸 누굴 의식하고 만드나 하면 소비자를 의식해요. 이런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참 좋아하겠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는데 이 불편해 하는 걸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의 불편함, 사람들의 고민, 사람들의 문제점, 궁금함, 항상 그것을 기업인들은 앞서가야 돼요. 소비자가 이게 불편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기업인이 먼저 포착을 해야 돼요. 먼저 포착을 하고 탁탁탁 해결해 나가면 그게 이제 신제품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야 이게 나왔네 이게 나왔네 하면서 그걸 탁탁 선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그 소비자들이 가질 만한 문제점과 불편함과 궁금증과 편리함과 이런 것을 기업이 어느 기업이 먼저 포착하나 어느 기업이 먼저 포착하나 그래서 그걸 먼저 포착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지식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제품이 탁 나오면 신제품이 나와서 히트를 치면 인류 기업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점을 자기가 포착을 해서 해결하고 또 자기가 문제점을 또 찾는 거죠. 계속. 이해되죠? 계속 지식이란 건 그렇게 축적되어 가는 거예요. 예. 누가 요구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가장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기업인이라 할 수 있어요. 가장 치열하게. 백척간두에 서 있다. 백척간두라는 게 뭐냐 하면 백척. 한 척이 30cm거든요. 100척이라는 것은 3000cm, 30m 되는 장대 위에 서 있는 느낌. 그걸 100척간두라 그래.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100척간두에 서 있는 초조함, 긴장, 치열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결하는 그게 뭐예요? 지식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 혹은 궁금함, 편리함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담은 그릇이 그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식이란 건 뭐예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공적인 거죠. 의학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아픔을 담은 그릇 아니야. 아, 몸이 아픈데 내가 어디 아픈지를 몰라. 그런데 진단해보니까 무슨 암이야.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아휴, 아파 죽겠다, 아프다, 아프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 그런데 저게 왜 아플까? 어떻게 아플까? 어떻게 치료할까라고 고민을 해, 지식인은. 의학을 한 지식인은 고민을 해. 그래서 그 고민을 해서 그의 아픔을 해결하는 의학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의학적 지식이 되죠. 그러니까 지식은 뭐예요?
의학이라는 지식은 인간의 병에 대한 아픔을 담는 그릇이거든.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게 사적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식은 사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지식도. 컴퓨터가 따로 있고 휴대폰이 따로 있는데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여기다 다 넣으면 안 되나? 이걸 다 넣을 수 없나? 다 그냥 불편하기만 해. 컴퓨터는 집에 가서 해야 돼. 컴퓨터가 집에 있으니까. 다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데 스티브 잡스는 휴대폰에 다 넣을 수 없나? 이 고민을 한 거야. 그 고민을 해서 그걸 개발을 한 게 뭐야? 지식이거든? 그 지적인 자산이라는 게 인류한테 손에다 컴퓨터를 다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종교에서 기도한다고 그게 돼요? 절에서 목탁 두드린다고 그게 돼요? 종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스티브 잡스가 한 거야.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만약에 이제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삼성에서 휴대폰을 개발했는데 여기에 불편함이 있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삼성은 앞서가서 다 해결해야 된다니까. 자꾸. 그런데 불편함이 있는데 삼성이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가 딱 해결해 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삼성은 2등이 되는 거예요. 망하든지 인류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기업인들이고 장사꾼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사적일 수가 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 큰 종교,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은 큰 종교들은 이게 뭐냐 하면 에덴의 아픔을 담은 경전이에요. 경전은 에덴의 아픔이 뭐예요? 인간 문제거든요. 인간 문제. 인간이 왜 사느냐를 잃어버렸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잃어버렸고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인간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개는 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소는 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왜 사나 이게 없다니까. 자의식이라는 게 없다니까. 자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산다, 나는 죽는다. 이게 이 의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통닭 닭집에 닭이 막 있는데 다음 차례가 제가 죽을 차례야. 죽을 차례인데도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모이 좀 모이 먹고 그냥 그래 있다니까. 자의식이 없어. 근데 사람은 너 내일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해요. 자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에덴의 아픔이 뭐예요? 인간에 대한 정체성의 상실이란 말이야. 인간이면서 인간에 관심이 없다. 그게 에덴의 아픔이거든요. 그 에덴의 아픔을 담은 게 종교의 경전이야. 그래, 종교 경전은 신을 믿는다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인간이 뭐냐? 나라는 인간이란 존재는 도대체 뭐냐라는 나를 찾아가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유대교가 뭐예요? 에덴의 아픔을 담은 그릇으로 유대교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 종교가 내려왔단 말이야. 내려왔는데 에덴의 아픔, 그 시대적인 아픔,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선민의 백성을 구해내야 된다는 그 구해내는 그 아픔,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나오고 십계명이 나오고 이렇게가 유대교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신념을 가지고 유대 나라를 세우고 유대 종교가 이렇게 이끌어 나왔는데 예수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시대적인 아픔의 생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시대적인 아픔을 담아서 해결하는 그릇으로 유대교가 내려오다가 예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나? 유대교 자체가 시대적인 아픔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부패와 분열과 타락으로. 유대교 자체가 사회적인 악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시대의 아픔을 담는 그릇이 아니고 시대를 아파하는 게 아니고 시대의 아픔의 생산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뭐 하는 거야? 그 시대적인 아픔을 담는 그릇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야. 부패하고 타락하고 분열된 이 쓸모없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돼. 쉽게 말하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이게 세상의 모든 세상의 사회악의 뿌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타락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쉽게 말하면 유대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썩은 유대교를 정화하려고 그러고 분열된 유대교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 원래 이스라엘 선민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는 기독교는 뭐예요? 시대적인 아픔을 담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는 뭐예요? 초대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아예 성질이 달랐어. 정말 깨끗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하나의 유대 기독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기독교가 되기 때문에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를 정복했다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유대교가 국교야. 유대교가 국교인데 로마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두 제자를 중심하고 몇몇이 로마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들어가서 로마를 정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시대적인 아픔을 느끼고 시대적인 아픔을 담는 그릇이 됐단 말이야. 기독교가.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유럽을 정복하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가 유럽을 정복하고 중세시대에 와가지고 기독교 왕국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시대적인 아픔의 생산지가 되어버린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황청이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부패 모든 사회 악의 온상이 되어버렸어. 거기가. 예. 모든 정치적 사회악, 경제적 사회악, 모든 사회악의 오염원이 되어버린 게 그게 중세 기독교란 말이야. 참 아이러니하지? 시대적 아픔을 담은 그릇으로 출발해서 시대적 아픔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돼? 그래서 누가 나와요? 루트가 나오죠. 루트는 시대적인 아픔을 느꼈어. 가톨릭이 썩었다. 이거 타락했다. 이거 개혁해야 된다.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초대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 시대를 아파했어요. 그 시대적 아픔의 뿌리가 어디냐, 생산지가 어디냐, 이게 교황청이다, 가톨릭이다, 이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뭐야? 프로테스탄트야. 청교도야, 청교도. 청교도가 뭐예요? 깨끗한 종교 아니야.
그 시대적 아픔을 담는 그릇이 돼가지고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정말 청교도였어요. 깨끗했어요. 메이플라워 타고 보스턴 항구에 그 청교도들이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게 뭐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미국의 건국 정신이 뭐야? 종교야, 종교의 자유야. 그러니까 시대적인 아픔을 담은 그릇이 시대적 아픔의 생산자가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가 어떻게 돼요? 시대적 아픔을 품고 프로테스탄트가 400년 동안 와가 지금 와서 어떻게 됐어요? 시대적 아픔의 생산자가 됐습니다. 또 기독교 자체가 골치 아픈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부패하고 분열하고 그러면 이 시대를 아파하지 않아? 시대적 아픔의 생산자들은 그 시대를 아파하지 않아요. 자기들 기득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시대적 아픔을 느낀 분이 메시아 아니야. 이 시대적인 아픔을 담기 위해서 원리운동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한 입장에서 시대적 아픔을 담고 건전하게 가느냐? 또 시대적 아픔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아니냐? 정치를 볼까? 멀리 보지 말고 우리나라 건국을 중심하고 이제 자유당이 있었어요. 그 자유당이 시대적 아픔을 담는 그릇이 됐거든요. 해방을 중심하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이루었단 말이야. 공산주의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데 그 시대적 아픔을, 국민의 아픔을 담은 그릇이 됐는데 말기에 가서 어떻게 돼요? 시대적인 아픔의 생산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니까 누가 나와요? 그 시대적 아픔을 읽은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그 시대적 아픔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가 나라를 기적같이 일으켰죠. 그런데 말기에 가서 그 자체가 시대적 아픔의 생산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민주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민주화 세력들이 그 시대적 아픔을 이걸 내가 해결하겠다 하고 그래가 정권이 교체됐어요. 그래서 정의를 앞세우고 평화를 앞세우고 법치를 앞세우고 공정을 앞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어때요? 시대적 아픔을 담는 그릇이 됐다가 시대적 아픔의 완전 생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참 역사의 흐름입니다. 정치라는 게 언제나 그래요. 신앙인이라면
시대적 아픔을 느끼나. 시대적 아픔에 대한 책임감이 있나? 다 그런 거지요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종교가 그런 지경에 빠져 있어도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살아요. 정치가 그렇게 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아픔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정치적으로는 혁명가라 그러고 종교적으로는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자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냥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아파해라. 나를 아파해라. 정치를 봐도 내가 아파해야 될 시대고, 종교를 봐도 내가 아파해야 될 시대고, 나를 아파해라. 몸이 심각한 병이 있으면 통증을 바로 느끼죠. 감기만 걸려도 통증을 느끼고, 부엌에서 음식 만들다가 칼에 살짝 베기만 해도 얼마나 통증을, 아픔을 느끼죠. 시대에 대한 아픔이 보여야 되는 게 지식이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회학, 자연과학 이런 지식은 뭐냐? 시대에 대한 아픔보다 불편함, 궁금함, 편리함.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기업인들은 그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먼저 앞서서 더 좋은 게 나온다니까, 자꾸.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종교인들보다 더 치열하다. 기업인들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치열해요. 훨씬 치열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백척간두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시대적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시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중심하고 이익이 되느냐 손해 되느냐 그걸 가지고 말하지. 말은 나라와 국민인데 그 속내는 뭐예요? 내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면 이 시대적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있어야 지식인이라 할 수 있고, 그게 지식이다. 지식이라는 건 그 시대의 아픔과 고민과 걱정과 문제점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지적 자산, 그렇게, 그래서 지적 자산이 귀한 거예요. 인간에게. 나를 아파하라. 나를 아파하라. 아파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가졌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